당했잖아 지금. 이름을 불러야 되나? 저 등치 제일 크신 윤명현 회장님 빨리 오세요. 회장님 회원님 빨리 오세요. 누구요? 윤명현 이름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주세요. 자, 행사 관계상 핸드폰은 울림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큰 박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진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자,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용마산과 아차산 사이를 둔 자연 속의 클럽, 중국 배드민턴 클럽 제32주년 기념하는 창립대 및 회장 이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장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준비해 되셨나요? 저 뒤에서 자, 가운데. 자, 회기 입장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장 회장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해규 초대회장님께서 개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주세요. 지금부터 제32주년 중국 배드민턴 클럽 창립대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 예빈 여러분께서는 단상 뒤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공헌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
바로. 자,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연역 속에 김고랑 체육관에 위치한 중국 배드민턴 클럽이 이제 32년이 됐습니다. 초대 회장이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경진원 회장 때 두 개밖에 없던 코스장을 동원들이 땀으로 다섯 개의 코스장을 확장되었습니다. 바람막이와 덮개는 김종대 회장님 때 시작하고 이재한 회장님 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한영중 회장님이 광진구청장이 대해서 3연소 우승, 허피기 우승하여 우승기를 영비 소지하게 되었고 명문클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20 동료자와 동호인의 노력으로 입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클럽 회원들은 정은순 회장님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클럽을 발전시키고 건강을 다집시다. 2022년 5월 1일. 자, 다음은 오늘의 대회장이신 정금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자, 회장님께서 내외님께 격려의 말씀 있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강진구 배드민턴 연합 회장님 이용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초우구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국클럽 임은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문님, 요일구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수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회장님, 천중길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구 명예회장님 두 분이네요. 참석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우리 한꺼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윤수님, 안방구님, 수원구님, 이재현님, 김승우님, 태양님, 그리고 경기사 한성문님, 했습니다. 자, 인준표 수여는 광진구 배드민턴 클럽 연합회 이용만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인준표 중국 배드민턴 클럽 회장 정승군 귀하께서는 본회 정관 18조 1항에 2022년도 광진구 배드민턴 협회 중국 클럽 배드민턴 회장으로 선출되어 인증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일 광진구 배드민턴 협회 회장 이용만. 네,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어우, 꽃다발이시네. 짱입니다.
자, 다음은 감사 앞에. 중국, 자, 회장님이 수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배드민턴 클럽 회장 한형경. 자, 귀하께서는 본 클럽 회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 발전에 귀한 공이 지대하여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 중국 클럽 배드민턴 회원 1동. 네, 큰 박수 주세요. 아, 정말 한 몇 년 동안 이 클럽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광경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공로상입니다. 중국 배드민턴 클럽 최명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회장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중국 배드민턴 클럽 재무로서 남다른 열의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클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였기에 이 공을 지대함으로 회원 모두 마음을 모아 이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 중국 배드민턴 클럽 회원 1동. 박수 주세요. 준비를 했는데 좀 빠졌나 봐요. 자, 금일봉, 금일봉이에요. 네, 참 고생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대회장님께서 직전 회장님이신 한영경 회장님께 아 감사합니다. 뭐요? 위임사와 취임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잡으시랍니다. 자, 행진이에요. 자, 큰 박수 주세요. 자, 몇 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한영경 회장님과 정경수 회장님께서 정말 이제 우리 클럽을 더 멋지게 발전해 주실 겁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사랑하는 중국 클럽 회원 여러분, 오늘도 봄이 가고 바다가 그리워지는 여름 다가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환경 변화로 회원 모두가 건강한 것은 배드민턴을 통해 건강 관리를 잘한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수구 초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은 언제나 코트장에 있습니다. 회장님을 떠나면서
세 가지 큰 울림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더 많이 배려하고 잘해줄 뜻이라는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회원님들로 가불한 사랑과 따뜻한 배려의 감동을 받았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 있어 삶을 버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는 화양백리, 주양천리, 인양만리라는 고사가 문득 떠오릅니다. 아차산의 꽃향기, 회원님들의 술 먹고 인생을 논하는 술향기, 마지막으로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향기, 즉 중국 그룹의 멋진 향기가 광진군을 넘어 만리를 가고 있다는 중국 그룹의 랜드마크입니다. 하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삶이 그리워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삶의 길이 보입니다. 중국 클럽 회원 한 분 한 분이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실력과 국경을 겸비한 중국 클럽의 성장의 갈채를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신임 정문순 회장님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 최고 클럽으로 자리매김하시길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연옥 회장님께서 금일봉을 전달해 주십니다. 금일봉 준비하셨다면 네, 회장님 나오세요. 그리고 격려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 주세요. 자, 이어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연합 회장님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취임사. 아, 죄송해요. 아, 자, 우리 아, 신입 우리 회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힐링사. 안녕하세요. 박수 주세요. 중국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 동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이렇게 본클럽 회장 이지임식 및 창립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이용만 회장님과 우리 충고님 등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중국클럽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개무량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국클럽은 1985년도에 창립되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해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본클럽을 이끌어오신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고 주어진 업무에 막중함과 전임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앞섭니다. 지금의 시대에 맞게 몸으로 실천하고 열정으로 회원 상호간 소통을 많이 하고 회원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본클럽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한윤경 회장님께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취임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만 연합회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예,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더 재밌고. 나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협회장을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결혼식처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한번에 여자하고 남자들 이 서로 파트너를 붙여야 돼요. 아, 보기 좋았어요. 둘이 한번 주세요. 웃음이 나가지고. 연상의 여인님. 예. 예, 아무튼 신로의 계절 5월 첫째 일요일날 이렇게 중고클럽 제32회가 됐네요. 예, 창단 기념대회 및 회장 이침식 행사를 전 동호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일상이 망가지고, 그래서 광주구 협회도 배드민턴 협회도 제대로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다행히 학교 체육관들도 아마 오픈하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광주구 배드민턴 협회도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면은 대회도 치르고 이제 아무래도 한 7월 초 정도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팀을 많이 내보내셔가지고 광진구 배드민턴 협회가 발전하는데 또 원위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 늦었습니다만은 오늘 한영경 회장님이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본클럽을 명문클럽으로 만들어놓고 3년필을 했죠. 예, 그래서 길을 깃발을 영원히 보관하게 되어있는데요. 아, 나도 광진구 배드민턴 연합회장을 하면서 한 4연패, 한 5연패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우도 서울시에서 완전히 가져왔어요. 그것이 누구나 회장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한영경 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오늘 취임사도 재밌게 해주신 정금순 회장님이 여자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회장님이 되셨는데 이분에게도 축하한다는 뜻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클럽이라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권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회장들이 그래만큼 똘똘 뭉쳐서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재밌게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진구가 배드민턴 협회가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대회를 이제 7월 초에 하면은 팀도 큰 클럽밖에 많이 좀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광진구 배드민턴 협회가 발전하는데 서울시 25개국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일 앞에서 왔습니다. 입장식이나 모든 것을 우승하고 이랬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다 잠식되면은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고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금선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항상 즐거운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최용구 명예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고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2회 2주년 중고클럽 창립대회를 여러분 아무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 한영경 회장님과 그리고 정금순 회장님, 신구 회장님 이침식을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의정활동 5선을 했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이
우리 지역의 이 중국 클럽 이 배드민턴 구장을 다섯 면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25년 전에 제 의정 활동이 가장 업적으로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계단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에 유혁이 회장님과 회장님 단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다섯 면으로 평평하게 그 당시에 6천만 원이 상당히 컸는데 공사를 중단해 놓고 추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 제가 감회가 깊고 제 업적으로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의정활동을 잘했구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산 증인이고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더 감회가 쉽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영만 광진구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좋은 말씀도 하셨고 우리 중국 사동에 사신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 배드민턴 클럽보다도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후원을 잘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잘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예회장으로서 이 배드민턴가 발전할 수 있게끔 방금 김성각 청장님 다녀가셨죠? 제가 회장님하고 유혁이 회장님한테는 전달했는데 바닥 싹 걷어내고 코트장 다시 천정하고 하는 예산을 긁어 모아서 추경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6월 달에 공사를 해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답을 제가 받았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명예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 또 명예회장을 떠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중국 클럽 발전시키고 구장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운동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소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2주년 기념대회 신구회장의 이취임식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를 같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축사를 가름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연합회장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단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촛불을 끄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끄시는 겁니다. 자, 제32주년 중국 배드민턴 클럽 창립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드리면서 자, 촛불을 끄겠습니다. 입을 모아서 하나, 둘, 셋! 가름하겠습니다. 자, 제32주년 중국 배드민턴 클럽 창립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두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네 분 같이 함께 단체 사진 있겠습니다. 해주 축하해 주신 거랍니다. 앞으로 빨리 보여주세요. 저희가 끝나면 우리 함께 재밌게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사경!
괜찮아, 괜찮아. 굳이 갖다 드릴게요. 이제는 그만이죠. 자, 자, 빨리 모이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자, 오셨죠? 그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없으신 분은 회원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오세요.